네, 여러분들 오늘부터 힘내라 이성윤 붙여 쓰세요. 띄어 쓰지 말고 샵 힘내라 이성윤. 이성윤 지검장 얘기 왜 지켜야 되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윤 지검장이 현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. 그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. 옛날 같으면 검찰총장의 주요 사건들은 중앙지검에서 다 처리를 하고 그럼요. 했는데 오죽하면 윤석열이가 주요 사건들을 막 대전 내려가서 수사시키고 또 다른 데 가서 수사 맡기고 막 그러겠어요. 최강욱 대표님의 그 기소도 진짜 소환조차 안 하고 검찰총장이 기소를 했어요. 네. 그때 끝까지 이성윤 지검장은 이거 이렇게 기소하면 안 된다. 막아선 게 이성윤 지검장이었어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띄운 것은 이성윤을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. 그거 말고는 잡을 게 없었던 것도 웃기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을 빨리 바꿔야만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언유착 사건 있죠. 채널A 사건을 쥐고 있고 윤석열 장모와 처의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쥐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임기가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빨리 자기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심어서 뭐 무혐의 처리를 하든지 종결을 하고 싶은 게 지 임기 내에 한동훈을 원대 복귀시키는 게 제가 보면 윤석열의 보수 기질, 깡패 보수 기질이거든요.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은 원칙론자예요. 조직을 장악하는 힘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세지 않을 거라고 봐요. 근데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되는 거는 굉장히 싫어요. 검사들 입장에서는. 뭔가 윤석열 같이 위에서 보수로 타고 총알 맞아주면서 자 가자 뭐 이런 거 하면 좋아하는 거죠. 너희들은 그냥 수사해. 내가 다 맞아줄게. 이런 거를 바라거든요. 그게 검사 동일체고 검사들은 여태까지 야 나 내가 옷 벗으면 되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. 이런 걸 바랬는데 이성윤 날라가면 다 무너진다. 맞아요. 중앙지검장이 무너지면 사실상 도로 어게인 윤석열 사단이 또 집에.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물러나고 한동훈 데리고 오르라는 거예요. 그럼요. 한동훈 임명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박범계 장관이 못하는 거예요. 박범계 장관이 야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이성윤 날리고 한동훈이를 중앙지검장에다가 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박범계는 천하의 검찰개혁에 역적이 되는 거거든요. 네, 여러분들 오늘부터 힘내라 이성윤 붙여 쓰세요. 띄어 쓰지 말고 샵 힘내라 이성윤.